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좋은 질문 우리 해병님께서 해주셨는데, 자, 본인은 살아오면서 자, 성취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성취가 됐는데 운이 좋아서 되었을까요? 뭐 복을 많이 지어서 될까요? 뭐 혹은 씨를 심어서 되는가?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했는데, 이거 알아두면 성취하는데 대박 터질 것 같네요. 자, 여러분들이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? 하는 질문을 할까?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거, 요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 왜? 이 지구에서 내가 이뤄내야 되니까. 자, 이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, 주위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. 요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.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, 요것만 알면 문제를 풀어갈 때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. 자, 이럴 때 우리는 이 본인은 인이라고 하고 주인은 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연 과보의 법칙으로 지구가 돌아간다.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러면 자, 여기에 운이 좋아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. 본인이 노력할 때 주에서 잘 도와준다. 주위에서 잘 도와주면 성취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되겠죠? 그치? 요겁니다. 주위에서 잘 도와줄 때, 요때는 운이 좋다.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왜?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딱 되니까. 그래도 운이라고 단어를 썼는데,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주위가 잘 도와주더라. 요 말. 그럼 여기서 살짝 들어가 보자고. 왜 이 사람은 잘 도와줄까? 이렇게. 왜? 이분은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. 이게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.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, 어떻게 하면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느냐?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돼요.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요걸 알면, 자신이 뭐예요? 존재하려면 숨 쉬려면 공기 도움 받고,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는데 하늘 땅 도움 다 받아요. 근데 요걸 질문하면, 아,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. 그러면 우리는 늘 고마운 표현 덕분입니다 하면서 항상 입꼬리 올리고 감사 보답으로 옥을 하지. 그러면 도움을 잘 받는 노력한 거야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소리 하는 거야. 왜? 도와준 덕분이라. 이걸 잘 알 줄 아는 사람은 운이 좋아요. 왜? 주위에서 잘 도와주는 노력을 하고 있어. 뭐든지 덕분이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말을 그냥 달고 있는 거죠. 그럼 주위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. 그래서 도움을 잘 받는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지구는 이렇게 음양으로 돌아가는, 이걸 이치라고 해요. 이치. 이걸 음양을 도라 그러기도 하는데, 이 지구는 이렇게 되면, 이렇게 기가 살아나면 운도 따라서 살아나는 이런 구조로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음양을 알면 이걸 또 활용할 줄 안다. 즉 노력을 할 때 어떤 노력? 도움 잘 받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요? 기를 살려주는 노력을 한다고. 기를 살리는, 기를 살리는 건 덕분이라고. 당신 덕분이다 그러고 당신 최고다. 이게 뭐예요? 길을 살리는 노력이다.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잘 도와줘. 즉 운이 좋아진다. 운이 좋아져서 주위가 잘 도와줘. 이런 노력을 제대로 했을 때 이분은 성취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. 왜? 주위에서 잘 도와줘.
이렇게 성취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죠. 왜?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. 네.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노력하라고 덕분석을 계속 덕분석을 만나서 공부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게 그렇게 중요한.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해도 똑같이 주위에서 그죠? 많이 도와줘요. 이것도 주위가 도와주기 좋은 노력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덕을 많이 쌓아도 덕을 많이 쌓아도 주위가 도와주는 걸 많이 받을 수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복덕을 많이 쌓아놔도 주위가 도와주고 또 길을 살려서도 주위가 도와주고 다 공통적인 것이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. 이걸 잘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요. 인연을 잘 만났어. 인연을 뭐 이것도 도움을 잘 주는 인연을 만났다 똑같은 말이에요. 지구에서 성취를 잘하면 어떤 경우도 주위가 도와주는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여기 핵심 포인트다. 그래서 부처님도 어떻게 해서 성불 했습니까? 물어보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는 거 복력으로 복을 많이 지나서 이 말 요즘 말로 바꾸면 뭐 주위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왔어. 이 말이야. 그래서 지금까지 성취를 잘 못한 분은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잘 못했어. 어떤 분들은 이 도움 자체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왜? 자존심 상한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가볼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씨를 잘 심었어.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게 씨앗이 지구는 열매가 되거든요. 왜? 인이 바로 과로 나오니까 인과법 인과법이 돌아가니까 또 줄여서 인연가보이면 지구는 인과법이라도 하고 인연법이라도 하고 또 연기법이라도 하고 다른 같은 말이에요. 그 씨앗이 열매니까 씨를 잘 심어서 씨를 잘 심어서 이것도 성취를 잘하는 비법이죠. 근데 이 씨를 심을 때 덕분석을 만나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거든. 이미 이루어졌다. 이렇게 열매를 심으라는 거죠. 왜? 열매가 씨잖아. 근데 사람들은 욕을 잘 못해. 이루어졌으면 여기까지 좋아졌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거는 뭐 열매가 아니잖아요. 반드시 씨앗이 열매니까 열매를 심으라. 열매를 심으라. 열매를 심으라. 그래서 이번에 덕분석굴에서 지구도라는 책을 조그맣게 냈는데 그게 이게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. 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뜻은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. 아 여기 있네요. 우리 지구도 지구도 이번에 지구도 이거 내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루는 방법 너무 잘 나왔어요. 이 지구도인데요. 여기 내용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이루고 싶다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출발하여 이루어진 상태의 기분으로 오로지 입꼬리 올리고 한눈 닦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면서 하라고 판례를 해놓고 있어요. 자, 그 여러분들이 네, 덕분석굴에다가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면 즉각 보내줍니다. 04-1-753-7269 이런 간접 광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알물부터 출발하시라. 뭐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 그게 바로 복을 많이 짓고 덜 싸도 도움을 많이 받고 길을 살려도 도움을 잘 받고
또 내가 정확하게 열매를 딱 심을 줄 알면 그 열매가 바로 씨앗이 나서 그대로 또 수확해낼 수도 있다. 이렇게 한눈에 띄어서 알아두시고 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덕분 서클과 하면 어때고요? 좋은 여름을 좋은 인연을 만나니까 이런 방법도 쉽게 배우고 끝까지 또 인연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원해서 막 밀어주거든요. 또 함께 기운을 모아주니까 또 빨리 더 잘 이루어내고 있다.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도 여러분이 성취를 잘 해내는 이유다. 딱 네, 정리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덕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구입니다. (웃음)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